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식품 명인 50호 윤왕순입니다. 따스한 햇살, 깨끗한 바람, 맑은 물. 이 모든 자연의 선물이 집안 대대로 전해내려오는 비법과 함께 수백 개의 장독에 담겨있다. 전설에 보면 내려오는 얘기술이 들으면 옛날에는 냉장시설이 없잖아요. 음식을 해서 천리를 가도 상하지 않는다 해서 천리장이래요. 처음에는 잘 안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계속 우겨가면서 해가지고 어렴풋이 생각에 어머니 말씀 정신이 있을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 여쭤보면서 해보면 또 잘못하면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많이 했었어요. 몇 년 동안은 버리는 것도 엄청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 찾았죠. 우여곡절 끝에 여러 내림장을 물려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맛을 따라가기가 유독 어려웠던 장이 있었다. 바로 어릴 적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고기장이었다. 처음에는 천리장에는 몰랐죠. 그냥 저희 집에서 고기장이라고 해서 해먹었어요. 어머님이 고기장이라고만 하시면서 요리에다 조금씩 넣으셨어요. 귀한 손님이 오실 때마다. 명인의 딸이자 전수자인 김진아 씨는 이 고기장의 이름을 고조리서에서 찾아내었다. 정말 몇 줄 안 나와 있어요. 그 고조리서 한 권에 몇 줄 나와 존재하지 않은 그 천리장을 어머니께서 복원을 원형 그대로 복원을 하셔서 지금 다시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 점을 들어서는 정말 정말 내 어머니시긴 하시지만 정말 큰 일을 하신다. 우리나라 조리 역사상의 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그 석사 논문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죠. 감청장 제조는 매해 12월 초 매주 제조로부터 시작한다. 먼저 콩을 스팀 가마솥에서 삶고 꺼내는 일이 첫 번째다. 콩을 풀면서 맛을 한번 봐봐. 콩이 잘 물러졌나 안 물러졌나. 이렇게 색깔도 황토 색깔이 나야 돼. 그래야지 메주를 만들어도 장이 구수하고 맛있어. 메주는 장에서 풀어지지 않도록 아주 단단하게 성형해야 한다. 숙성 과정에서도 겉말림, 속말림, 후숙성의 각 단계를 제대로 거쳐야만 유익한 곰팡이가 잘 피어날 수 있다. 콩을 삶아 메주로 형태를 만들고 사람 체온 정도의 36에서 37도의 방에서 볏짚 위에 놓는다. 이것을 속에 곰팡이가 피어날 때까지 띄운다. 곰팡이는 흰색, 푸른색, 회색을 많이 띨수록 좋다. 겨우 내 메주를 말리고 정월, 입춘이 지나면 장 담그기를 한다. 날씨가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때이다. 장을 담그기 위한 메주와 소금물을 넣는다. 그리고 장 위에 붉은 고추, 대추, 달군 숯을 띄운다. 숯과 고추에는 흡착 및 살균 효과가 있어서 장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40일에서 50일이 지나 장 가르기 후 메주를 건져내면 맑은 간장만 남게 되고 간장에서 거품과 찌꺼기를 깨끗이 걸러내면 달고 맑은 감청장이 만들어진다. 이제 감청장을 졸인다. 양이 절반가량이 될 때까지 몇 시간이고 약한 불에서 졸이는 것이다. 우둔살을 살짝 익혀서 핏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삶고 삶은 우둔살을 얇게 썰어서 또다시 채반에 말린다. 날씨 좋은 날이면 하루 정도면 충분히 마른다. 그리고 말린 우둔살을 갈아 가루를 낸다.
가마솥에 감청장과 함께 말린 우둔쌀 가루를 넣는다. 이제 약한 불에서 오랜 시간 타지 않게 걸쭉한 죽 상태가 될 때까지 뭉근하게 졸인다. 이런 과정을 거쳐 완성된 천리장을 가마솥에서 떠내면 고운 모래처럼 되직한 소고기 가루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천리장을 아시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그래서 천리장을 가장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거고요. 어머니가 정말 힘들게 일궈 놓으신 천리장을 완성시켜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니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리장을 널리 알리는 일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천리장이 되는 게 없어지지 않고 더 잘 해서 더 누가 또 손녀딸이 받아갈지 어떨지는 몰라도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길이길이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찰나에 심혈을 기울이는 정성으로 시대와 시대를 잇는 맛, 우리의 소중한 전통 천리장에 담긴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자부심을 기억하겠습니다.